네, 오늘도 경제신문 읽어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화제 뭘까요? 삼성. 맞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신문 1면을 장식한 기사도 바로 갤럭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간밤 미국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개 폴더블 폰, 괴물 카메라, 이 새로운 갤럭시 폰 주목이 많이 됐는데요. 먼저 위아래로 닫히는 갤럭시 Z 폴립 같은 경우에는 165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갤 S20 같은 경우에는 100배를 당겨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최강 스펙이다, 역대 최초다, 이 타이틀을 휩쓸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1억 화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성능이 대폭 강화됐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위아래로, 그동안 옆으로 접었잖아요. 이제 위아래로 접혀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폴더블 폰도 주목이 됐는데 생각보다 예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게 접으면요. 네. 주름이 갔었는데, 맞아. 그 원래 필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박형 유리, 아주 얇은 유리 겉에다 덧댄 네. 부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에 대한 분석, 영향력 좀 정리해봐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핸드셋 분야의 최고의 분석가이시죠. 최영욱 IT 칼럼니스트와 전화 연결해서 이 스펙과 관련된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어제부터 저녁 내내 화제였습니다. 베일버스는 삼성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주요 스펙부터 짚어주실까요? 뭐 일단 그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언팩에서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3개 모델,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그 1개 모델, 총 4개 모델이 그 전년 대비해서는 뭐 그 2개 모델이 추가로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6.3인치, 6.7인치, 6.9인치의 대화면, 그리고 각각 그 4000, 4500, 5000mAh 그 암페어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가장 그 주목해 봐야 할 스펙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달렸다라는 것, 그리고 100배의 디지털 줌, 그리고 사실 굉장히 구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잔망경 타입의 기술로 그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10배 광학 줌, 그 이런 이제 스펙들이 달린 그 6.9인치의 갤럭시 S20 울트라가 사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두 제품 같은 경우도 그 후면 카메라가 6,400만 화소, 굉장히 높은 그 화소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전작이었던 폴더와는 달리 그 위 아래로 접는 크램쉘 타입인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그 컴팩트 정도의 크기로 그 휴대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전 모델과는 달리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울트라 핀 글래스라는 그 초박형 유리를 적용을 해서 내구성이나 그 주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LTE 전용 모델로만 그 플립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되고 있고 갤럭시 S20 대비해서는 메모리나 아니면은 AP 같은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쉬운 점으로 그 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신규 라인업이 화려한데요. 과연 소비자에게 통할까라는 부분이요.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그 보이고 있고요. 1억 800만 화소나 그 10배 광학줌, 특히 요번에 그 언팩 때 그 직접 시연을 보였던 금문교 반대편에서 언팩 전시장 그 행사장을 찍어서 보여줬던 것처럼 100배 광학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지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 Z 플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좌우를 접는 형태에서 위아래를 접는 형태, 저희가 조금 그 과거에 크램쉘이라고 불리는 피처폰 때 익숙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 무게도 좀 더 가벼워지고 사용성도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사용자들 그리고 그 언팩에 참석했던 분들 그 통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Z 플립 그리고 그 1억 화소가 탑재된 X20 울트라가 좀 큰 관심을, 그리고 판매량도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앞전에 그 폴더가 굉장히 그 좀 판매량이 삼성 입장에서는
좋았기 때문에 Z 플립도 기대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통신 그 지원, 그 LTE나 5G 지원 이슈가 있고 그리고 가격과 같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S20 울트라나 Z 플립 같은 경우는 그 화제는 몰고 올 수 있지만 판매량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S20이나 S20 플러스가 그 판매 주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의 예상 반응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IT 칼럼니스트 최영욱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 부분 진단을 해볼 텐데요. 대표님, 네. 일단 예쁩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가격도 폴더블폰 그동안 정말 비싸다라는 인식이었는데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대중화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눈에 띄고 있고요. 성능도 대폭 강화된 부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떤 부분에 영향력이 좀 클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카메라 쪽이겠죠. 그 광고, 그러니까 광고라기보다는 그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그 제 기억이 맞으면 한 10km 이상 되는 거리를 줌을 쫙 당겨서 예? 찍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줌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고 화소도 1억 화소면은 거의 뭐 이건 디지털 카메라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쨌든 항상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 카메라 쪽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기존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조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124만 원 정도면 워낙에 최근에 이제 고가 폰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S20 자체는 무난하게 잘 만들어졌다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G플립이 이제 165만 원 정도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전에 이제 제품이 한 200만 원 초반 정도였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좌우로 접는 거다 보니 좌우로 접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고 이거는 위아래 접는 거라서 뭐 추가적으로 부품 들어가기 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을 접근하고 싶어도 가격적인 부담감 때문에 못했다라면 그 진입장벽을 낮춰줬다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진입일보한 제품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 충분하게 흥행 가능성 둘 다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만약에 휴대폰에 고장이 났다, 사야 된다면 아이폰 사시겠어요? S시리즈 사시겠어요? 플립 사시겠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예. 그 갤럭시 S1서부터 지금도 노트 10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갤럭시의 충성 고객이시죠. 그래서 아마 삼성을 바꾸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다만 그거 고민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오늘 당장 휴대폰이 고장 난다라면 오늘은 아직 출시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출시하는 날 고장이 난다라면 예. S20을 살지 G플립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할 것 같아요. 고민은 진짜 많이 할 것 같고 왜냐면 전 그 전에도 살지 말지 고민하다가 좀 두껍고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구매를 안 했었는데 만약에 출시가 되는 날 제 휴대폰이 고장 난다라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S20 쪽인데 예. G플립을 이제 만져보고 시연을 해본다라면 G플립 쪽으로도 옮겨갈 가능성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보다는 삼성전자 이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자 주식 그럼 지금 살까요? 삼성전자 주식은 뭐 지금 사도 문제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멈칫멈칫한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나빠진 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코로나 영향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뭐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하웨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조금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뭐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무선 쪽 사업 부분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뭐 오늘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 부품주를 비롯해서 오늘은 사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5G 장비주더라고요. 네.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략 주신다면요.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들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5G 관련된 종목군들 작년에 조금 작년 후 하반기에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뭐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언팩 행사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삼성 전기 충분히 저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기타 다른 부품주 예를 들어서 뭐 BH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뭐 MC넥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약간 이제 G플립 관련해서는 KH바텍이 여전히 좀 기대 종목군에 넣어놓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은 IT가 대세다라는 관점이세요. 긍정적인 평가 관련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기사는 그동안 정말 서러웠습니다. 만도 이제는 괜찮아질까요? 내용 보시죠. 구조조정을 끝냈습니다. 국내와 중국 법인 모두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서 실적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구조조정을 한 거였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차세대 차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내용들은 운전 보조 시스템 ADAS 이 고도화 첨단 부품의 주력을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넘게 정말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냈습니다. 이제 다시 볼까요? 만도는 충분히 다시 봐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게 재작년에 상당히 좋았다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작년에 완전히 무너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막상 실적을 이제 공개가 되니까 4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60% 이상 늘어나는 부분들 작년 전체적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 늘어난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 안정권에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법인의 매출 영업이익 증가도 확인이 되었고 거기다가 자율주행 만도가 2018년도에 기대감이 높았던 자율주행의 주가가 상승은 실적이 받치지 못했다라면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현대차가 계속해서 신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수혜는 충분히 저는 주가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4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직전에 4만 원 돌파를 하려다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4만 원까지 회복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도 주가 흐름은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 좀 억울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주셨네요. 만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기업은 어떨까요? 중국에 100기 투항을 하게 된 OCI입니다. 군산 공장 폐쇄키로 결정을 했는데요.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용의 폴리실리콘 만드는 그 공장을 이제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적자가 심해서요. 그쵸. 인건비는 중국에 비해서 비싸고 또 전기료도 중국 대비했을 때 3배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릴수록 적자가 지속되고 그게 지난해 4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영업 손실 보시면 1,800억 원 적자 전환된 부분 포착이 되고요.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습니다. 제조 원가 절감의 한계치가 도달됐다라는 부분 눈에 띄고요. 다만 이렇게 안 되는 공장 문 닫았으니까 올해는 적자 폭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으로 어제 11% 넘는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OCI?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이죠. 뭐 전체 그 태양광 그 생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산 공장을 좀 잠정적인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3위 규모의 공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장 가동을 좀 증가시키겠다. 원래 말레이시아 쪽에 넘어가면서 이제 수익성을 좀 맞추려고 했는데 워낙에 우리나라에서의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좀 개선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었고 실적 자체가 중국 기업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대규모 적자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내 생산 공장은 약간 반도체 쪽을 좀 집중하겠다 공장을 재설비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이제는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정말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구조조정이라는 게 아까 만도 같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1년 넘게 구조조정이 진행이 됐고 그것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OCI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적으로 확인되는 데는 그래도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면 저는 흐름 자체를 좀 더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만약에 제가 OCI를 투자를 한다라면 지금이 아니라 한 여름 정도 흐름에서 구조조정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이쪽에서 생산이 잘 이루어지고 증설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은 경직되겠지만 위쪽으로 열려 있는가? 물음표. 나 같으면 지금은 안 본다. OCI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